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바로 그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전체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행실, 이것을 실제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후욕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나 자신 혼자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판하는, 판단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있는 가장 확실한 열매 중에 하나라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이런 문맥을 볼 때 이 구절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구절이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이 구절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도는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한 기도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비판하지 말라에 이어서 이것이 같이 이렇게 엉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오늘 살펴볼 기도하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 면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역대하 7장 14절의 회개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역대하 7장 14절의 회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본질로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이 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에 관한 구절인데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회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과 달리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7장 14절만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나아가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개혁개정, 이건 개혁개정판입니다. 개정판에는 스스로 겸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혹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에 보면 회개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제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요약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요소는 순서가 우리말에는 이렇게 좀 틀려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보면 우리가 회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회개의 요소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째, 스스로 겸비하고, 둘째, 기도하고,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넷째,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 말은 회복시켜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이건 나라건 회복시켜주시겠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나라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네 가지 요소가 뭔가 그것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스스로 겸비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개의 가장 첫 단추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나머지 세 개도 가능합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가 없으면 나머지 세 가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진정한 회복도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순수로 겸비하는 것은 회개의 가장 첫 단추로서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 진정한 회개도 따라서 어떠한 진정한 회복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스스로 겸비함은 이런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게 스스로 겸비함이라고 아무리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스스로 겸비함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겸손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이면 어떡하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좀 나간 거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하다 그 말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신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자기 주장을 덜 세게 내세운다든가 이런 거를 겸손하다고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스스로 겸비한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요시아의 예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요시아의 예는 오늘 살펴볼 말씀과 말씀에 대한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집에 가셔서 역대하 34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되새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요시아의 삶 속에서 이 회개의 네 가지 요소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의 이러한 회개의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을 면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시야 다음 세대에도 요시야처럼 했더라면 심판이 면해졌을 것이고 그 다음 세대도 요시야처럼 했더라면 심판이 면해졌을 거라 그 말이죠.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한 세대를 구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요시야 시대에는 심판이 면해됐지만 그들이 곧바로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므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요.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중간쯤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외쳤으나 돌이켜지지 않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기전 586년에 심판하시게 되거든요. 바로 그 요시야가 그때 왕인데 요시야는 오늘 나오는 회개이란 네 가지 그 요소를 따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말적인 상황에서도 그 한 세대를 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요시야의 삶을 보면 스스로 겸비함이 무엇인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34장을 다 못 읽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아침이니까 그 중에 이제 몇 구절을 읽을 텐데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에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유다를 가리키기도 하고 소돔에 꺼지리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면해 주십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요시야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한 세대를 구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한 세대를 구했다니까요. 다음 세대도 그렇게 했더라면 역시 하나님 구원하셨겠죠. 그럼 왜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으셨는가? 왜 요시야에게는 한 세대를 그를 통해 구원하시는 은혜를 부으셨는가? 그 답변이 27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것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아까 그 말한 게 뭐였죠? 노를 바라여 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심한 것을 보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네, 죄송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동그라미 쳤어요.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겸비한다면 스스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왜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왜 요시야를 통해서 그 세대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가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 스스로 겸비하였다라는 말과 함께 나온 말이 뭐죠? 그 마음이 연하여.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는 이런 자세가 있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연한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마음이 연한 게 뭐냐? 조그만 마음 상하면 금방 팍 털어지고 그거요? 아니요.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 마음이 연하단 말의 반대는 마음이 강팍하다 혹은 굳은 마음입니다.
제가 코끼리 뒷다리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코끼리 다리는 그렇게 굳어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일을 많이 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발 뒤꿈치를 보면요. 굳은 살이 이만큼 있죠. 그렇죠? 그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라내기도 하잖아요. 칼로. 이렇게 굳은 살을. 이렇게 잘라내세요. 그래도 통증도 없어.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같은 거예요. 근데 연한 거는 뭐예요? 바늘로 살을 조금만 찔러도 금방 아파. 금방 피가 나고요. 연하다, 굳은 마음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하게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연하다는 말은요. 조그만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즉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이 연해야 스스로 겸비함이 가능해요. 스스로 겸비함이 가능해요. 이처럼 그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그 세대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요시야의 어떠한 자세를 두고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 스스로 겸비함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에 대한 해답이 34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시야 왕은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거든요. 8살에 왕이 됐는데요. 16살부터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귀한 왕이죠. 그러면서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는 일,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성전을 깨끗이 하다가 거기에서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명기서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갖다 줬죠? 왕에게 갖다 줬어요. 왕이 그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에게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느냐. 19절 이렇게 말하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고 그 앞에 비춰진 자기들의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욕심과 세상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멸시하였는지를 버렸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가를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요시야가 그 마음이 연하여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동의하고 섭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큽니다. 라고 동의하고 섰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그가 스스로 겸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 겸비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겸비함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이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이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게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명백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적당히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부분을 말하면 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위로받으러 왔지 그런 소리 들으러 왔느냐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려 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좋아하는 메시지만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목회자에 당연히 그렇게 전해야지. 그냥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현실이 어떤 사회인데.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자세로는 절대로 회개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영적인 회복이나 교회 회복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진정한 회복도 하나님의 임재나 은혜의 회복도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선명히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이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비로소 회개는 시작됩니다. 아멘. 둘째, 기도하는 것.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회개의 첫 단추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요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그 기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이 스스로 겸비함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것이 기도하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경우에도 율법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난 후에 그 당시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진정 그러한 상태인가를 묻게 합니다. 여러분 왜 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34장 20절, 21절, 22절에 있는데요. 저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은 어떻게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많은 우상들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라로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길을 묻고 찾기 위함이었다고 믿습니다. 역시 그 역시 기도하고에 해당하는 그 요소를 거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충주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 주제가 믿음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보이잖아요.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신 바가 우리 눈앞에 또렷이 보이잖아요. 그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삶이 뭔가가 이렇게 또렷이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에 보여진 것처럼.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역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치 않고 자기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목회해온 목회자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인가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서기로 결단한 그러한 목회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제 다 개교해서 설교할 거기 때문에 많이 못 왔죠. 그래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매우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몇십 명은 좋게 되겠더라고요. 한 3, 4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나오셔서 하나 옆에 애통하면서 기도하시는데요.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래가 흥건히 고여있을 만큼 막 콧물과 눈물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기도사역을 인도하면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감동하시냐면 저거 가지고 저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귀한 거죠. 근데 돌아가면 옛날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면 회개하고 애통하고 울지 모르지만 돌아가면 옛날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나중에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질 거거든요. 보고 있는데 저것만 가지고 안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딱 보이신 게 뭐였냐면 지금 이게 뭐죠? 스스로 겸비하고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믿음의 한 사람이 선명히 비춰질 때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샜는가, 이것이 얼마나 불신이요 죄인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애통하는, 이게 스스로 겸비함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 7장 14절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구절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고 딱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딱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가 뭔지를 딱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가끔 나눕니다만은 91년 이렇게 말경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전환시키셨거든요. 그때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었어요. 금식이라기보다는 사실 너무나 어려우니까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며 찾고 있는데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주님이 또렷하게 저에게 그렇게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저녁엔 또 특별기도 하고 매일 이 프로그램 해보고 저 프로그램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이렇게 고생하고 나름대로 저렇게 고생하고 근데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렷하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전하는 주님은 인격체신데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위에서 일하며 대변한다고 하는 그 주님 자신을 알고 소홀히 하는, 알고 사랑하는 데는 완전히 소홀히 했음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계시의 순간이었죠. 이게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정확하게 비추신 겁니다.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는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 울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뭐 큰 소리를 지는 것도 아닌데 제 중심에서부터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 겸비함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게 딱 보여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했던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신실하게 제 일을 감당했을지는 몰라도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기도 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기도 하고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 깨달아 해주신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따라가고 전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구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린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기도하고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그날 그 제가 충주에서 집회하던 날 예를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분들은 그런 메시지 듣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그런 메시지 듣지도 않아요. 그저 예수 믿고 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지. 많은 목회자들은 예수 믿고 교회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거기 오지도 않은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와서 듣고도 그러한 자세를 안 갖는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 소중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귀하고 소중함에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의 과정이 없으면 실제로 삶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이건 기도하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삶만 하더라도 기도하고의 과정이 없으면 실제로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는 나가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심입니다. 회개의 가장 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 부분은 수없이 많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야 하나님과 관계도 열리고요. 하나님과 친밀함도 가능하고요.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거죠.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떠나는 것.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회개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회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회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회개의 완성입니다. 아무리 처음 새 과정 혹은 새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회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했던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사실 이사야서 하반부 전체가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한 가지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인데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악한 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악한 자와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악한 자가 어떤 자냐? 자기 길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가 어떤 자냐?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려면 자기 길, 자기 생각,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다른 줄에 합한 삶으로 돌이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물질주의를 버리는 것, 돈을 사랑하고 중시하는 것을 버리는 것, 형식적인 예배,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전통적인 신앙, 신앙의 본질이 없는 성경 공부 등을 버리는 것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 말은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말은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대체해버린 신앙의 모양을 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버리라는 말은 성경 공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공부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에 행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본질이 없이 성경적인 지식이 그 자리를 대체해버린 그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대체한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는 모든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기보다 화려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 소위 교회의 성장을 위해 행했던 모든 그릇된 마음 자세 행동,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모든 것,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모든 노력,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헌금하게 하는 것,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직분을 남발한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을 분별하여 세우려고 힘쓰기보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 것, 직분을 섬기는 직무로 이해하기보다 계급적인 신분으로 이해한 것, 하나님의 직분을 세상의 사업을 위해 이용한 것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죠. 이것이 다 악한 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을 대신한 것들, 하나님의 목적을 대신한 것들, 하나님의 자원을 대신한 우상들을 보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이 네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듣고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해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회개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개인의 영적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교회 회복도, 사회 회복도, 나라의 회복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사실 이러한 회개는 때로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 기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자,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하기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분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자, 그분 자신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드린 요구되는 대가가 어찌하든지 그들은 기꺼이 치를 각오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도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 공동체적인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완전한 회개를 이루려면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우상을 허물어 부수는 것. 우상은 꼭 밖에 있는 것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행동 양식의 변화, 전통을 버리는 것, 재산과 물질을 파는 것, 잘못된 일에 대한 보상,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혹은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일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라는 말로는 불충분합니다. 회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내일의 삶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완성됩니다. 요시야의 경우에도 역대하 34장 33절에 의하면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십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구하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우리가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을 보고 오늘 읽은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회개의 과정에서 구하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하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자원을 할 수 없으니까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원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삶과 사역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우리의 자원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의의 행실 또한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의의 행실 중에 헌금도 있는데 헌금도 그저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조금 하는 것은 가능하죠. 하나님 자원 없이도 우리 자원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목적된 삶으로 의의 행실을 우리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자원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자원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 막중한 죄인 걸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막중한 죄인 것을 아십니까?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혹은 다른 많은 시대, 혹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습니다. 타락한 삶이기 때문에. 근데 그 타락한 삶인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서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서기 때문에 그들은 안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일한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보시면 자기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자원으로 인하여 마음이 안일한 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죄인 것인가에 대한 좋은 예. 이길수 목사님이 이 부분을 참 잘 설교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사단이 너희를 sift 이렇게 작은 작은 씹으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씀했나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는 것도 죽는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기만 했습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개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세 번씩이나 나중에는 자기에게 저주까지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자기 자원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 습관적인 죄 하나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중에 자기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인 것처럼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말하지 자기가 못하는 수백 가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부분에서 이길지 몰라도 두더지 있잖아요. 한번 퉁 치면 쑥 들어가면 여기 폭나한 것처럼 다른 수많은 부분에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는 습관적인 죄 하나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큼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큼 의의 행실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도록, 주님을 알게 해주시도록, 주님이 의도하신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그 기준대로,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줄기차게 주님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자세 중에 하나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채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삶으로 옮기고 의의 행실을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버티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자원의지와 주 앞에 서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회개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 앞에 기도함으로 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해요. 그래서 뭐만 하냐? 자기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만 해. 이건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도 안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만 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 구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얼마나 반복하고 계신가를 보십시오.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너희는 돌을 주냐?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자식이 생돌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준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듭 강조하십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왜 구하라고 하신지 보시죠.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 알아야 섬길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잠언 2장 3절 4절 5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여기 예수님에 대한 의인 화법이죠. 예수님을 찾되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뭘 기도한다고요? 다음 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외에도 다른 표현으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하라.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등등.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절 이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 뭐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으면 구하고 두드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내일 아침 해 뜰 거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나요? 내일 아침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내일 아침에 안 가봐도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을 압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너희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 수천 년의 역사 뿐만 아니라 기독교 2천 년의 역사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되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 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 만나주신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의의 행실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후역하고 뒤에서 평가하지 말고 그 자체가 자기가 거짓 신앙책에 빠져있는 가장 확실한 열매임을 인식하고 주님 저라도 주의 길에 서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주님을 찾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대로 회개의 네 가지 요소를 따라 주님을 구하되 거기에 가장 핵심은 이 일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반드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서게 될 때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사회가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설 때 회복될 것이고 나라가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설 때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나라의 포도나무께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